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봄사에 감사합시다. 신앙생활 오래 해보시고 뭐 어떤 분들은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평생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뭐 5년, 6년 이렇게 예수를 믿어보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이렇게 힘든 게 뭔가 이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저를 보면서도 이렇게 하면 성경 읽는 거 그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도 드리는 것, 그 기도 드리는 거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하는 거 다 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다 하는데 정말 어려운 거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읽는데 정말 어려운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뭔지 이게 잘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것만 알면 이게 참 힘들지가 않은데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저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거 뭔지 정확하게 알겠어요? 우리 인생들이 잘 모릅니다.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7장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6장에 무슨 내용이 있나 그러면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잡혔어요. 뭐 잡힐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산헤드린이라는 그 막강 파워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가짜로 이렇게 내가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가짜로 하는 말이 거짓으로 하는 말이 사람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자기 면전에서 누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굴은 어떻겠어요? 이건 뭐 우리 속에 막 불이 나죠. 스데반이 듣는 데서 그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증거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짓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 딱 끝났을 때 사람들이 일제히 성경을 보면은 스데반을 뭐합니다? 주목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들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든 사람들이 그 얼굴을 봤더니 사도행전 6장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 뭐라 그랬죠? 그의 얼굴이 뭐예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His face was like the face of an angel.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지금 자기 지금 듣는 데서 보이는 데서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천사의 얼굴같이 했었습니다. 7장 1절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재판장이 되는 대제사장이 이 말 맞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7장 2절부터 아주 길고 긴 스데반의 변명이면서 구약을 해석하면서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길어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들 택해 주셨다.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에서 그리고는 우리 민족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우리 민족이 불어나는 동안은 애굽에 포로로 들어가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다. 근데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했다. 종살이를 하면서 이들이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하는 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 살면서 얼마나 번성했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막 번성하는 걸 보고 이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안을 느낍니다. 오, 저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우리나라가 위태하다. 전쟁이 나서 우리가 전쟁하러 갔을 때 저들이 확 뒤집으면은 우리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저민족을 숫자를 줄여야 된다. 숫자를 줄이려면은 남자 줄이는 게 좋아요. 여자 줄이는 게 좋아요. 남자 줄이는 게 좋잖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다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 줄일 방법 첫째로 써먹은 게 뭔가 그러면 고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일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가서 잠자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끽 자고 이러다 나오면은 숫자가 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해봤더니 여전히 아이들이 보글보글 거리면서 막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산파들에게 바로가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가서 아이 낳을 때 남자 아이가 나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화가 무지무지하게 났습니다. 죽이라 그랬는데도 보니까 애들이 뽀글뽀글거려 자꾸 태어나고 남자 아이들이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파를 불러가지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때 산파가 뭐라 그래요? 왕이요,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보다 조금 다릅니다.
애굽 여자들보다 좀 건강해서 우리 아기 나니까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고 가서 도와주러 가면은 벌써 아기를 쑥 나와가지고 아기를 안고 방실방실 웃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죽입니까? 이제 산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 그랬죠.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산파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빠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만약에 남자아이, 사내 아이면은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나일강에다가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죽여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그때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 울면서 가슴 속에 아이들을 묻었어요. 7장 20절 보면은 그때에 누가 납니까? 이 사람이 납니다. 이제 성경 말씀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말씀드린 그때예요. 그때. 아이들, 남자아이 나면 무조건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 집에도 남자아이가 하나 턱 태어났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아름다웠다고. 출애굽기를 보면 엄마가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성애를 딱 붙들어가지고 이걸 못 죽이게 만든 거죠. 히브리서를 보면은 부모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게 두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주도가 된것 같아. 출애굽기는 엄마라고 나와 있으니까 엄마가 주도돼서 남편하고 여보, 우리 죽어도 좋으니까 이 아이 키웁시다. 너무너무 이 아이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이 스데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를 키워요? 세 달을 키웁니다. 세 달을. 세달 되니까 아이가 울기 시작하고 딴 데도 울었지만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이게 잘못하면 가족이 다 몰살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버리잖아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아이가 지금 물에 던져서 죽였어야 됐는데 안 죽이고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를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 아유 될 대로 되지 뭐. 뭐 그랬을까? 아니면은 애 울면 붙들고 기도하고 안 울어도 붙들고 기도하고 젖주면서도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안 했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아이는 조금 크면 자기 손을 떠나야 되는 아이예요. 아마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더 키울 수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들이 있는 곳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누나 보고 가서 망을 보라 그럽니다. 그 망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나와서 물놀이하러 나왔다가 보니까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와서 딱 보니까 누구예요? 히브리 아이입니다. 그러면 딱 단번에 뭐 해야 되죠? 히브리 아이면 딱 번쩍 들어가지고 물속에 이렇게 던져야 되죠. 그렇죠? 물속에 던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마음을 붙드셨어. 마음속에 측은지심 더하기 동정심 더하기 나도 아이를 한번 키워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질 않고 있는데 누나가 쫓아가서 그러죠. 저잘 나오는 유모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랬더니 공주가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친엄마가 돈을 받고 아이를 키웁니다. 언제까지 키웁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자랄 때까지라고 그럽니다. 뭐 대충 젖을 뗄 때라고 그러는데 언제가 젖 뗄지는 모르지만 한 서너 살은 안 됐겠나 싶습니다. 맑기도 알아듣고 그럴 때. 그럴 때 공주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때까지 이 아이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이름이 없었습니다. 데려다 주니까 공주가 이 아이는 물에서 건진 아이지? 그리고는 뭐라고 이름 지었어요? 모세. 모세 뜻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 이름을 붙여주지를 부모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아이들 버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버릴 때 엄마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거기다 쪽지를 대부분 다 적어 놓더라고. 대부분. 이 아이는 몇 월, 며칠 생입니다. 이 아이 이름은 뭐 누굽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 아이 잘 키워주세요. 그게 쪽지에 다 있더라고. 근데 이 아이는 조금 다 자랄 때까지 뭐가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있는데, 그리고 자기를 키워줄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 뭐예요? 모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기르다가 이제 버립니다. 21절. 버려온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누구요? 자기 아들로.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되죠? 이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아버지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바로 그 아들이 없고, 그러면 이 공주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공주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들어가죠? 모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자가 되는 거죠.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습니다. 22.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어떻게 해요? 다 배워. 뭐예요?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당시에 애굽의 학술은 뭡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그런 학문들,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자료들, 세계에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학술입니다. 그 어떤 거였습니까? 어떤 분이 이걸 다 찾아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연과학, 기하학, 알죠? 기하학이 얼마나 발달한지 알죠? 지금도 이 뭐예요? 이 피라미스를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돌을 딱딱 맞추어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그러니까 자연과학, 기하학, 천문학, 의학, 수학, 예술, 문학, 음악 이런 것에 모든 것 뛰어났고, 그 당시에는 또 군사학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당시에 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배워야 되는 제일 최첨단의 제일 좋은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논리적이고,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밀리질 않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해요, 못해요? 대답이 이제 저 출애굽기하고 충돌되니까 대답하기 좀 곤란하죠.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를 써먹을 때, 지금 말고 모세를 써먹을 때, 너 가서 바로에게 내 민족을 Let my people go. 내 민족이 이제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면서 보낼라 그럴 때 모세가 막 완강히 막안 하죠. 왜요? 지금 자기는 가고 싶었는데 한 40년 지난 뒤에 보내니까 이게 뭐가 안 맞으니까 안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막 이리저리 하는데 안 가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뭐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말 잘하는데. 자기 못 가겠다고 버티는 거지. 못 가겠다고 버티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말을 또박또박 잘하면서 말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출애굽기 가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말을 제법 잘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가기가 싫어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진행되는 그때 갔으면 돼. 그때 일을 했으면 되는데 한 40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혀도 뻣뻣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이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어떻게 해요?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어떻게 해요?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흠잡을 데가 없는 세상의 모든 학문에다가 신앙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 40이 될 때까지 학문을 연마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심을 다졌습니다. 그리고는 40이 되었을 때에, 어디서 40이 나왔습니까? 이건 출애굽기에는 없습니다. 출애굽기는 없고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나이 40이 될 때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모여 돌아볼 생각. 이 돌아볼이 뭐 같아요? 옆에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돌아보리 뭔지 딱 단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비지트라고 돼 있죠. 비지트. 이 비지트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할때 쓰던 단어예요. 그게 히브리 말로는 파카드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파카다 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번역, 정확한 번역들을 보면 전부 비지트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헬라 말로 되어 있는 그 말, 히브리 말로 하면 파카드라는 그 단어가 가슴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모여 돌아볼,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애굽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주 혹독하게 다루는 걸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게 24절입니다.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이거 이제 처음 이제 나가서 보는 거죠. 이제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압정과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못되게 다루는 것을 자기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이 나라 왕자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자기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한 사람 혹독하게 다루는 이 애굽 사람을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쳐서 죽여버립니다. 모세는요, 그 학문을 다 배워서 군사적인 모든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어쩌면 쉽게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죽어서 출애굽기에는 보면 땅이 파묻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출애굽기를 보면 쳐 죽여 파묻어버렸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애굽 사람을 이렇게 죽였을까?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왜 중요합니까? 이제 한번 보셔야 돼. 그게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시고요. 이 25절은 아마 이렇게 표가 돼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연필로 돼 있건 하이라이트로 돼 있건 만약에 지금 그 표가 안 돼 있으면 그 표를 좀 해주시고, 저는 표를 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때는 뭐를 해야 돼요? 루즈를 꺼내갖고라도 이렇게 표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7장 25절 앞에 나옵니다. 모세가 무슨 생각으로 이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 애굽의 왕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죽였을까? 이게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잘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는 모세예요. 그 형제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이 자기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히브리 형제들이 깨달으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모세가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누구예요? 히브리 형제들. 그 형제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랑하시는 성도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죽이면은 주변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길래, 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구원자를 보내셨구나. 이 구원자가 모세구나. 이것을 깨달으리라고 어떻게 해요? 모세는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그 다음날 모세가 또 나가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얼마나 싸해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우리 동족이잖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섭니다.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려면 해봐.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막 밀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사람들한테 이거는 통하지 않죠. 그리고 그 사건이 탄로가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탈출을 해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7장 25절이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모세 개인으로 보면은 이때가 40살, 이때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서 지금 한창 일하기에 적기입니다. 너무 젖비린내 나는 어린 아이도 아니고 너무 연세가 있는 분도 아니고 지금 딱 팔팔하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이면은 날 쓰실 때가 됐구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몰라줬다라고 돼 있고, 더 큰 문제는 누가 가만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만 계신 거 있지. 잘했다, 맞다 내가 너를 쓸 테니까 너 계속 나서봐, 내가 쭉쭉 밀어줄 테니까,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 계세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몰라줍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가서 몇 년을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40년을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40년 동안 안 나타나신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받은 교육, 엄마가 자기에게 준 믿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보면서 40년 동안 아마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몰라. 어쩌면 막 이 가슴 속에 뭐 상처가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나서야 털크덕거리고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일하라 그런 게 싫은지 모릅니다. 그때 내 인생의 최절정기에 나를 쓰셨으면 되는데 이제 40년이 지나 80이 된 나를 지금 불러 쓰려고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빼잖아요.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서 구원하여 주시리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거사를 일으켰는데 히브리 형제들이 모르고 하나님 가만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최적이라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 생각하고 다르더라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있더라고요. 이걸로 고민을 한 우리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앞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에요.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어떻게 해요?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도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생각이 있고 우리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 뜻이 이렇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이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뜻에게 맞추고 싶어 합니다. 마치 모세가 지금 자기가 지금 하나님한테 명령도 안 듣고 났으면 하나님이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뜻이 있느냐? 내 뜻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울고 불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가만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나 계시기나 하나요? 제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나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인생은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끌고 갈 때는 그것을 가만 바라보면서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을 때는 기도하면서 가만 보셔야 된다는 것.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거라. 그러면서 내 뜻을 기도는 드리지만 가만히 기다리면서 보셔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기만 하면 얼마나 속이 편해요. 무슨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아니면 이 일이 이를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몰라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가만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조급합니다. 그래서 막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불이 달았어요. 한 민족을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 민족들이 자기를 인정해서 따라줘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입을 닫고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으시나요? 하나님 왜 이거는 그렇게 더디시나요?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 저는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죠. 하나님 다른 길이 있나 보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자가 신앙 승리하는 자입니다. 구약 성경 저 앞으로 가보시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요셉은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던 기간이 17년입니다. 17살이 될 때까지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독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 다른 형제들에게 가지 않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이걸 시기해서 어떡합니까? 팔아버리잖아요. 팔아가지고 우리 다 알죠. 나중에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몇 살에 돼요? 30살이 됩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노예로 잡혀갔다가 또 궂은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방에 들어가고 이게 13년입니다. 13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너 총리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노예 생활도 즐겁죠. 너 나한테 일 막 시켰지? 너 조금 몇 년 뒤에 너 나한테 죽을 거야? 이래서 하면서 속이 쾌재를 부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 계세요. 하나님이 가만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더라고. 몇 년 뒤에? 13년 뒤에. 그럼 이 13년이라는 기간을 우리 기도의 제목과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넣어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울음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아버지는 보고 싶고 엄마, 이 모든 것들이 어울려진 가운데서 그가 신앙생활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앙이 자라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의 입에서 아주 귀한 말이 나옵니다. 형들은 요셉 만나가지고 아주 깜짝 놀라고 막 얼마나 당황을 했습니까?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팔아먹은 그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이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도 어떻게 그런 믿음이 나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믿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또 성경 보면서 가슴이 싹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울입니다. 아시잖아요. 바울같이 그렇게 그 시대에 참 그 먼 길을 참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가면 죽을지도 모르고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파산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전도를 다녔잖아요. 선교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교를 다닐 때마다 어? 그러고 아픈 데가 있어요. 자기 옆에 누가 같이 다녔습니까? 메디컬 닥터 누가가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누가도 고쳐줄 수 없는 병입니다. 이게 막 얼마나 아픈지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했어요? 세 번이나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바울은 이렇게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이거 아픈 것만 좀 덜하면 그 지역까지는 갔습니다. 하나님 이 아픈 것만 안 했으면 전도를 더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던 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경에는 보면 그 음성을 기록해놨죠. 뭐라 그래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어떻게 해요? 내게 족하다. 성도 여러분들 가시가 있어가지고 맨날 죽겠다 살겠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족한 은혜예요? 우리는 족한 은혜 같으면 가시 쑥 빼주고 아픈 것도 없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되고 쭉쭉 길이 열려야 우리는 족한 은혜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족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족한 은혜인 거죠. 우리는 여 가시가 빠져가지고 몸이 쾌유돼서 마음껏 전도 다니면 그게 하나님 저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너는 그거 박혀있지만 그거 족한 은혜라고, 너는 빼기를 위해서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자체가 너에게는 은혜라고, 그 은혜만 충분하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앞날에 우리 되어지는 것, 과거에 우리도 다 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 아니고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요거 하나 안 빼주시고 뭐라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어떻게 해요? 족하도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너무 원대하고 큰 꿈이라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막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기도를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거는, 하나님 저거는, 이런 간구의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지만 우리 신앙 저 밑은 곳에서,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몰라서 이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생각대로 해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어떻게 해요? 다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 이 모세가 얼마나 그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뒹굴고 씨름했는지 제가 그냥 같은 사람으로 그게 조금 느껴집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달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나서서 주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이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러고 따라다니면서 일을 할지를 자기는 구상을 다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라서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훗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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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길을 인도하셨나요? 그 길을 훗날 훗날 지나서 딱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뜻을 갖고 계셨구나.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큰소리 한번 읽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내 뜻은 딴 데 가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딴 직업 가지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 동산교회를 다닙니까? 나는 다른 교회가 더 나가고 싶었는데 그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꾸물꾸물꾸물 이렇게 상황과 여건들을 빚으셔서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혹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혹시 내 뜻 때문에 참 하나님 이걸 안 이루어 주셔서 속상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그렇게 막 굴리시거나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이거를 기도하면서 그냥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우리 성숙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뜻대로 일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오묘하고 신묘먹직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늘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가슴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